안녕하세요. 2020년 새롭게 문을 연 울산저널 밥TV입니다.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울산 지역 예비 후보자를 만나보는 릴레이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울산 동구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이신 김태선 후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 동구의 첫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힘 있는 젊은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제가 드디어 또 저보다 어리신 후보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아, 지금 어린가요? 네네. 그래서 궁금합니다. 과연 아직은 어리시지만 얼마나 많은 또 사진을 가지고 추억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자, 인생극장 들어가 보시죠. 제가 오랜만에 저렇게 어릴 적 사진이 칼라로 나온 거 처음 봅니다. 아, 네네네. 맞습니다. 네, 되짚어 주시죠. 예, 저 첫 번째 사진이 제가 울산 동구의 밑보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 날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 제가 첫 돌, 그러니까 1년이 채, 한 살이 채 되기 전에 아버지께서 현대중공업에 이제 취업을 하시면서 울산 동구로 내려왔고, 그때 이제 동구하고 인연을 처음 맺게 됐고, 밑보초등학교, 현대중학교, 그리고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실질적으로 울산 동구가 제 마음속에 실질적인 고향입니다. 네, 아우, 정말 울산의 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근데 목소리나 또 말투는 또 굉장히 서울과 비슷한, 그래서 너무 매력 있으세요? 서울 맛이 숙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 사투리로 가면 안 될까나? 그럴까요? 네, 네, 네. 다음 사진도 설명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사진은 네. 그 제가 민주당 울산시당 사무처장에 재직하던 시절에 네. 그 토론회 때 찍은 사진인데요. 그 제가 2006년도에 그 대학원에서 노무현과 지역주의 타파라는 주제로 논문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 앞에 운명적으로 열린우리당 공채 1기라는 현수막을 보게 됐고, 지원을 하게 됐고, 이제 운명적으로 열린우리당이 제 첫 직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울산이 민주당이라는 열린우리당,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울산에서는 제2당도 아니고 제3당, 4당에 준하는 그런 민주당의 위상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야권 단일화가 울산에서도 이제 실현되고 있었고, 그 준비를 위한 실현 단계로 토론회에 있었고 그 토론회에 참석했던 사진입니다. 세 번째는 또 가족과 함께한 사진이시네요. 네. 그 제가 2009년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이제 난임으로 이제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좀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8살, 5살 된 두 딸 아이의 아빠인데, 요즘 둘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었고, 제 집사람한테 했던 얘기를 하던데, 아빠는 왜 맨날 자고 있는 나를 만나고 가? 자고 있는 자기만 만나고 가고, 깨있을 때는 못 만나고 간다고 그 얘기를 제 아내가 해주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선거고 정치고 하다 보니 아이들과 지금 같이 시간을 못 지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제일 가슴 아프기도 하고요. 이번 선거 끝나면 제가 당선돼서 아이들과 그리고 아내와 같이 꼭 가족여행을 떠나는 게 제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꼭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 사진은 저희가 TV를 통해서 많이, 텔레비전 네. 통해서 많이 본 사진인데요. 조금 그날의 감동을 설명해 주시죠. 네. 저게 2017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네. 5월 18일 그 5.18 광주 민주운동, 민주화운동 기념식, 제 37주년 기념식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청와대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 의전비서관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기획을 했었는데 이때는 엄밀히 말하면 사고였습니다. 저기 사진에 나오는 분이 김소영 씨라고 1980년 5월 18일날 태어난 분인데 본인이 태어나는 걸 축하하기 위해서 완도에서 근무하시던 아버지가 광주로 넘어오셨는데 그때 이제 계엄군의 총회에서 좀 돌아가시고 본인이 태어난 날이자 아버지를 잃은 정말 비극적 주인공이 김소영 씨입니다. 저하고는 사전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얘기도 다 했는데 그 이제 행사 당일날 묵묵히 추모사를 낭독하고 이제 뒤로 걸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어디선가 소영씨라고 부르면서 대통령께서 걸어 나오시는 거였어요. 이건 시나리오에 없었던 저희는 정말 큰 사고였다가 제가 너무 놀래서 달려가려는 순간 소영씨가 뒤를 쳐다본 거예요. 대통령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대통령께서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이제 경호원들이 제 그 눈을 보다가 제가 다 뒤로 빠지라고 하면서 저 장면을 보고 저도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한동안 사회자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잠깐 좀 멈춰서 저 장면을 좀 저도 멍하니 좀 바라봤습니다. 정말 온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또 눈물을 훔치고 또 저희가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이라고 항상 그냥 선 악수해주는 사진만 봤었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국민을 안아주는 모습을 배워서 저도 그때 한참을 찡하게 보았던 네.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다음 사진은 역시나 젊은 일꾼들답게 네.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들이에요. 네. 그 제가 그 이제 대통령을 모시면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울산에 몇 차 내려오셨는데 저희 현대모비스 그 울산 기공식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게 그 저것도 약간 사고인데 그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 다음 행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라고 급하게 올라가서 기속말로 하다가 기자들한테 엄청 항의를 받고 급하게 내려왔는데 다행히 대통령께서 그 제 몇 마디 말에 다 이해를 하셔가지고 잘 끝났던 행사입니다. 네. 마지막은 즐겁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으시고 사고 치셨네요. 그러니까요. 사고 치는 것만 이렇게 다 너무 네. 좋게 잘 돼가지고 네네. 네. 네. 좋았습니다. 정말 젊음의 패기 그리고 운명적으로 또 마주한 정치였는데요. 21대 총선에 출마하시게 된 이유를 간략히 또 설명해 주시죠. 제가 그 열린우리당 1기 공채로 이제 중앙당 당직자로 된 이후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정치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국회에서는 정책연구위원으로 일하면서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법이 실제로 어떻게 퍼지는지를 실제로 제가 경험을 했고요.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면서 국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그 어떤 결정이 국민 생활 속으로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동구가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제 고향인 동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대통령과 상의를 하고 이제 울산 동구에 내려와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4월 15일 제가 여기서 조금 저희가 편의 방송일 수 있겠지만 제가 오버액션을 하겠습니다. 네, 같이 네, 같이 네, 같이 네, 네, 4월 15일 울산 동구 김태선 당선! 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저희 나라가 네. 지금 위급합니다. 네. 뭘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국회의원 김태선입니다. 네, 네. 지금 청년 정책이
청년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서 다 뒤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전면에 내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 울산이 발전하기 위해서, 동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그리고 창업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기업들은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잘 안 주려고 합니다. 당장 교육시키는데 돈이 들고, 그리고 처음에 초기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력직만 지금 뽑아서 청년들이 지금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같이 나서야 됩니다.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에 그 메리트를 주고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청년 실업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청년 창업가, 현실적으로 청년 창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했는데 이게 다 빚쟁이 청년으로 만들어버리는 한국입니다. 지금 시작부터 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청년 사관학교,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청년이 사회 전면에 나설 수 있게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적으로는? 네. 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울산에는 3대 보물이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이 먼저 있었고요. 그 두 번째는 그 슬도업, 대왕암과 슬도로 이어지는 방화진암이라는 천혜 자연환경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연포산이라는 동구의 동구주민들의 휴식터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실제로 첫 번째 보물이고, 현대중공업 때문에 동구가 살았었고, 울산 경기가 살았었고, 대한민국이 지탱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선산업의 침체,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로 인해서 동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울산도 경기가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중앙부처가 이 현대중공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합니다. 원하청 문제, 임금 문제, 그리고 퇴직자 지원 등 노사정이 한 테이블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따낼 거 따내면서 같이 상생의 구조로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울산 동구의 보물은 슬도에서 대왕암에서 슬도 그리고 방어진까지 이어지는 천혜의 문화 관광 입니다. 문제는 거기 그 슬도를 가건 대왕암을 가건 다들 잠깐 왔다가 구경하고 그냥 떠납니다. 돈이 동구에 풀리지 않습니다. 체류형 관광이라고 합니다. 숙박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와서 자야지 저녁도 먹고 아침에도 구경하고 그리고 그 돈이 풀리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하나 없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울산 동구에는 일산지 쪽에 모텔만 수북이 있고 아이들과 어른들과 같이 모시고 가서 잘 만한 공간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숙박을 먼저 대형 리조트든 게스트하우스든 숙박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잠을 자야 돈이 풀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연포산입니다. 연포산은 울산 동구를 전체를 다 이어주는 지형으로 울산 동구를 그냥 동네 뒷산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울산 동구의 울산 동구의 연포산을 가보시면 동구 주민들이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산책도 하고 여가를 즐기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 아직까지 전혀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울산 동구 어디서나 다 통하는 연포산을 동구 주민의 휴식터로 문화 관광 축제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동구 지역의 예전의 화려함을 되찾기 위해서 도깨비 방방이와 같은 걸 휘둘러줄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데요. 네. 금너와라 뚝다, 네, 보물잔치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부터는 정확한 정책 검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병문 논설 시장님과 함께하는 시민이 묻고 후보자가 답한다 시작하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아, 예. 우리 김후보님께서는 올해 만 40세? 네, 만 40입니다. 아, 네. 네. 예. 젊다면 젊고, 사실은 또 먹을 만큼 먹었다면 먹은 나이인데요. 네. 사실 부러운 나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예. 네. 근데 지금 세계 최연소 국가 지도자로는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가 있고 그분이 35세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보다 네. 5살 어립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후보님께서 2006년에 열린우리당 1차 공채로 들어오셔서 정치계에 입문하셨으니까 네. 사실은 경력으로만 보면 중견 정치인이시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네. 중견 정치인입니다. 네. 네. 어쨌건 지금 우리 김 후보님께서는 중앙당과 국회, 청와대 이런 등을 이렇게 거치면서 정치 경력을 쌓으시면서 성공적인 어떤 당 관료 행보를 걸어오신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이게 뭐 물론 개인적인 역량이 아주 탁월하셔서 이런 과찬이신다고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그러니까 육성 청년 정치 지도자 육성 시스템이 괜찮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어느 정도쯤 민주당의 청년 정치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혹시 그쪽으로 좀 더 아직 미흡하다면 우리 앞서가고 계시는 김 후보자님께서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과 법령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네. 그 제가 민주당에서 전 16년째 이제 그 당에서 활동을 했었고 국회 청와대 경험을 했었는데. 그 실제로 당에서 좀 서운한 게 많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청년 정치인들이 이번 총선에서도 공천 관련해서 많은 실망도 했었고 당이 정치가 필요할 때는 항상 청년 이렇게 많이 찾는데 실제로 청년들이 그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을 때는 아무래도 당이 좀 많이 외면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번 역시 그 인재 영입 과정이나 청년 비례대표를 보더라도 당에서 힘들게 어렵게 고생했던 청년들보다는 외부에서 내려왔던 분들 물론 그 밖에서는 성공하신 청년들이 당으로 오는 것도 오겠지만 당에서는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까 또 실패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전면에 나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기성 세대들과 기성 청년들과 같이 경쟁을 기계적으로 해서는 어렵습니다. 과거에 그 여성 정치인을 키웠던 그리고 여성 정치인 그리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하기 위해서 할당제를 주고 쿼터제를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년 정치도 지금 당장은 무리를 해서라도 할당제, 쿼터제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시는 게 주로 청와대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나 청와대와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힘센 여당 국회의원의 어떤 그 힘으로 예산을 따온다거나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젊은 청년 정치가 취할 메커니즘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 어떤 그 일자리 사라지는 문제 이런 걸 고려해서 고용 안전망이라든지 또 혹은 울산 동구의 산업구조 변화에 관련된 어떤 정책이나 관련 법안이 있으시면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현대중공업이 위기를 겪으면서 조선산업이 침체기를 겪으면서 동구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정치의 영역이 어느 정도로 담보가 되냐에 따라서 저는 이 정도까지 상황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조선 사람의 침체는 예고된 상황이었다면 그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정치의 영역이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아직 제대로 못하면서 동구 경기가 휘청거리는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정부 여당과 그리고 지방 정부가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상황을 예측했다고 하면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제대로 된 준비가 못했다는 부분이 그 동구에서 정치가 실종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현대중공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구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새로운 동구 경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구의 정체성을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저는 자연, 산업, 문화 그 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관광 동구, 문화 동구로 만들려고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게 사실인데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집권 여당이 아니면 실제로 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9년도에 그 울산의 국비로 내려온 예산을 좀 살펴봤는데 북구 쪽으로 이상원 의원 북구 쪽으로 67.5%가 내려갔고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동구, 중구, 남구, 을주군까지 이렇게 나눠먹기 쪼개기로 예산이 내려온 거로 보고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집권 여당의 힘 있는 국회의원이 동구에서 나와야지 예산을 비롯한 지역 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제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이고 그리고 이게 청년 정치라고는 상관은 없는처럼 보이지만 제 스스로가 청년이고 그리고 저를 믿어주는 그 중앙에 있는 분들, 힘 있는 분들과 연계를 해서 제가 울산 동구의 경기를 좀 살려보는데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하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이제 기존의 일자리 감소 문제는 이것도 일정 부분은 감소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에 대처할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신산업, 공공부문, 그리고 관광산업 등 산업 구조의 다변화, 개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동구에 대한 자부심과 또 향수를 가지신 분이고 거기에다 중앙 권력하고도 친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어쩌면 필요한 인물이 아닐까라는 네. 이런 편파적인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대로 보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효과적인 정책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말 제가 마지막 클로징 멘트도 했지만요. 어린 시절 동구에서 네. 아주 든든한 후원을 받고 자라셨는지 자부심도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동구 지역에 대한 애착, 향수도 계시고 또 중앙에 있는 정치인들과의 커넥션, 관계도 되게 좋으시고 정말 동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인재가 아닐까 싶은데 어린 시절 우리 동구는 이런 점이 좋았다라는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그 어렸을 적에 네. 일산지에 가서 네. 조그만 개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네. 그걸 집에다가 이렇게 피티병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가져가면 저희 어머니가 그걸 간장 조림을 해서 해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 잡아서 제가 먹었는데 네. 제가 그 얼마 전에도 이제 그 바닷가 쪽을 가면서 네. 개가 있나 보니까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꽃게 말고 개 말고도 예전에는 저희 동구에 이제 동구에 어렸을 때 사신 분은 아시겠지만 산동네가 있었습니다. 네. 탈룡마을인데 거기에 가면 그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를 이렇게 따서 입에 넣으면 이제 씹어 먹다가 이제 뱉으면 꿀맛 쭉 나오는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연포산이고 해서 그런 저한테는 동구가 정말 기억에 있는 제 어렸을 시절에 항상 같이 했던 그런
오셨죠. 저희 동굴하고 네. 하면 솔직히 현대 중업을 우선적으로 떠올렸는데 그러네요. 아카시아가 되게 유명했었어요. 맞아요. 아카시아 진짜 많았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런지 계속 습관적으로 아까도 아니 아까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네. 좀 전에도 네. 그 입에 향이 나는 네. 껌을 드시고 있는데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이 문화관광 도시로도 키우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혹시 지금도 개를 잡아서 라면을 끓여준다거나 하는 곳이 있나요? 지금 네. 그 대왕암에서 실도로 이어지는 네네. 그 둘레길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제주도를 저도 참 많이 갔는데 실제로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제주도의 둘레길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좋습니다. 꼭 오십시오. 그 먹거리는요? 숙박 시설로 알아서 하실 테고요 앞으로. 먹거리를 네. 지금 만들어냅니다 네. 지금. 그렇죠. 네. 아, 그 계라면 괜찮은데요? 네가 개 맛을 알아? 계라면 그 괜찮은데요? 그렇죠. 진짜 제가 한번 어떻게 저도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제가 투자를 어떻게 한번. 아니, 저도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계라면 괜찮은데요? 네. 저희가 일단은 뭐 만약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신다면 일단은 이 산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예, 예. 저는 개들 보고 개들아 돌아와라. 네. 개들아 돌아와라. 제가 바다를 향해 외쳐주겠습니다. 몽몽이가 아닙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즐거운 말씀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